예? 이것도 운동이라고. 뭐 좀 마셨으면 좋겠네. 목마르지? 예. 예? 자. 오늘은 안 챙겼는데 당신 챙겨왔네. 아니 딱 목 마를 때 너무 좋아. 좋네요. 이거 먹으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기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지? 네. 우리 꾸준히 단백질 챙겨 먹어요. 오케이. 감사해요. 10시, 11시, 어떤 때는 12시 다 돼서 집에 가서 안 먹고 자면 허전하고. 그죠. 예. 네. 그런, 그런 날들이 뭐 아주 너무 자주 일어나고 길비지 있어요. 하니까. 사실 그게 안 좋은 건데 말이죠. 배고팠다 먹으면은 더 먹게 되고 더 약간 짜게 먹게 되고 자극적으로 먹게 되잖아요. 공복에 그걸로 좀 보충을 할까 해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거죠. 예,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제 손님 주문을 계속 받다 보면은 정작 본인 밥을 못 먹고 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해서 공복이 길어지게 되면은 위산은 또 계속 과다 분비가 돼가지고 위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공복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식사를 할 때 과식을 하게 급하게 드시게 되면은 살이 또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승현 씨처럼 단백질로 포만감을 주는 거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백질 섭취가 좋은 습관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근육을 만들려면 꼭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세포를 만드는 주원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콩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태라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도 않고요. 오히려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 체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요.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력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보니까 아내분에게 단백질을 이렇게 챙겨주시던데 이게 끼니 대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열심히 드시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집사람이 아주 그냥 힘이 없다 그러고 기력이 다 그냥 다 쇠퇴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 일주일을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몸이 막 허약해지는 거죠. 식은땀만 그냥 계속 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단백질 좀 보충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기력이 없다, 기운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기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근력이 약화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2명 중 1명 이상은 이 단백질 결핍 상태로 조사되기도 했거든요. 근육을 유지하고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네, 사실 단백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선배님 두 분이 드시는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죠? 산양유 단백질인데요. 저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산양유 이 단백질이 어린 아기들이 섭취하고 먹어도 아주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승현 씨가 드시는 그 산양유 단백질 어떤 건가요? 산양에 젖에서 이제 추출을 한 단백질인데요. 산양유라고 해서 우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산양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구조적인 면에서 또 소화 흡수 면에서 봤을 때 우유보다는 모유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좀 덜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 먹는 분유 성분으로도 이 산양유가 알려져 있는데요.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이 좀 약해진다든지 먹고 나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노년층의 경우에도 쉽게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은 제 주변 친구들도 좀 산양유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아이를 낳은 친구들도 산양유를 먹이는 산양유 분유 먹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같은 건데 소화가 더 잘 되는 거죠? 네, 체질적으로 우리 동양인의 경우에는 약 75% 이상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유를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한 분들도 가끔 있죠. 아니면 설사나 복부팽만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산양유는 단백질 구조적으로 모유와 매우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조가 뭐냐면 소화를 방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알파S1 카제인은 적게 들어있고 또 반면에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나 노년층에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단백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양유 단백질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산양유 100g당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모유 같은 경우에는 1.2g.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량이 낮은 경향이 있고요. 또 흡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유는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노년층의 단백질 보충과 근육을 키우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더불어서 근육의 증가는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비만 지혜를 대상으로 16주 동안 산양유를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산양유를 섭취한 군이 혈중의 혈당 농도가 떨어졌고 또 인슐린 수치도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그 제가 이 배가 좀 나온 편인데 근데 그 산양유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먹으면 이 뱃살이 더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그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우리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포화지방산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나쁜 지방이라면 불포화지방산은 상대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을 좀 많이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지방인데요. 산양유에는 모유처럼 불포화지방산인 중쇄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근데 이 중쇄지방산은요, 체지방으로 축적이 잘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와 흡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물 실험에서 산양유 발효율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아유, 제가 매일 아침에 이 시리얼을 우유에 타 먹을 때 거기에 넣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다면 이승현 씨의 일상 조금 더 살펴볼까요? 시 크나. 네, 신혼집 같아요. 아, 또 저렇게. 그렇지, 교복 입고 찍어야지. 일어나. 야, 자기는 좀 더 자. 피곤한데. 좀 이따 나와. 아유, 먼저 나올 거 없어. 저런 거 잘하시네요. 꼼꼼하시다. 청소도 해주시고. 해나와. 아, 더 자. 아니. 피곤할 텐데. 설거지 다 해놓으셨네. 아, 그럼. 아까 했지. 당신 앉아서 커피나 마셔. 에이. 아, 커피. 내가 할 테니까 커피나 마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내가 할 수 있어. 해보세요. 네? 잘 큰 걸로 하셔.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면 됐죠. 뭐 먹어도 맛있는 김치에. 아침에 뭐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아유, 저거 하나면 끝났죠. 됐어요. 장조림과 고추. 네. 야, 찌개 다 됐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신기하게 저런 네? 걸 보면 배가 또 고프죠? 맛있겠어요. 좀 아까 먹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네. 입맛에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봐요, 국물. 좀 삼삼해요. 싱겁다고? 아, 싱겁게 드시는구나. 그래? 네 입맛에 딱인데? 당신은 원래 좀 맵고 좀 약간 짜고 약간 나는 싱거운 편을 나는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싱거운데 당신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엄청 싱거워졌어요. 아, 서로가 입맛에 맞춰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만 계속 할 거 없어. 이 메추리알 볶음 이거. 나는 계속 이렇게 해도 좋아. 이게 내 입맛에 딱 맞아.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네? 아, 맵고 짠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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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아, 갈릴 거 없이 그냥 막 먹었더니 위에 자극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위염증을 앓은 적이 있어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극성 있는 거는 제가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예. 아, 다 먹었네. 너 오늘
오늘 커피 한 잔 타실까요? 오늘은 집에서 먹지 말고 네. 오늘은 특별하게 밖에 나가서 먹고. 아 좋다. 맛있다. 맛있는 거. 자 일어나 이제 치우고 이제 갑시다. 같이 준비하자고. 예. 예. 네. 잘 먹었어요. 예. 예. 잘 먹었습니다. 예. 근처에 저수지가 예. 있어요. 아유 좋네요. 예. 해봐. 얼마나 좋아. 벌써 시내하고 여기 저수지하고는 공기가 틀려요. 너무 응? 좋다요. 그러니까 맑은 바람도 좀 쐬고 머리도 맑아지고 또 몸에 힐링도 되고 응? 이게 건강을 찾는 거지 뭐야. 이게 걷기. 네. 네? 근데 네. 걷는 걸 앞으로 우리가 주로 앞으로 걷는데 네. 앞으로만 걷지 말고 네.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네. 그냥 천천히 이게 당신도 한번 따라해봐. 이게 뒤로 이렇게 걷는 게 전신 근육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알아요? 앞으로만 누가 봐줘야 되는데 엄청 무서운데. 땡겨요? 네? 땡겨. 뭐가 땡겨? 똑같이. 뒤가. 이렇게. 됐죠? 네. 네? 오케이. 뒤로 걷기 운동을 하셨잖아요. 아주 간단한 동작 같지만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근육들을 자극을 해서 순발력과 또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전신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 뒤로 걷기는 평소에 덜 사용하던 다리에 더 힘을 주게 되어서 양쪽 근육 밸런스를 맞추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걷는 거는 참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좋다고 하니까는 진짜 당장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어? 오늘 뒤로 걸으면서 퇴근하세요. 그러시라고요. 자, 하나, 둘, 셋, 예. 다리가 많이 땡기는데요? 여섯, 일곱. 땡기니까 운동이지, 사람아. 너무 땡기는데요? 괜찮아. 안 하다 해서 그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냉겨. 쭉. 할 때까지 저래 갖고 한번 뒤로 오버로 넘어가면 한 10m 쭉 뛰어가야 돼. 좀만 더 해봐. 내가 잡아줄게. 자, 어때? 이것도 운동이라고 뭐 좀 마셨으면 좋겠네. 목마르지? 에? 에? 자, 오늘은 안 챙겼는데 당신 챙겨왔네. 아니 딱 뭐 마를 때 너무 좋아. 좋네요. 이거 먹으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기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지? 네. 우리 꾸준히 단백질 챙겨 먹어요. 오케이. 감사해요. 야, 얘네를 영화에서 봤을 때 뭐 그 웃음 소리네요. 자, 잠깐 짬을 내서라도 좀 이렇게 좀 걷기도 하고 이렇게. 바람 좀 쐬자고요. 네. 자, 됐죠? 기분 좋죠? 사는 즐거움이고 그거 아니야?